저 앞에 요 트럭이요. 어중간하게 서 있네요. 좌회전할 거야? 우회전할 거야? 가운데 딱서 있어요. 가운데서 좀 오히려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좌회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습니다.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있어서 아, 저 트럭은 저기 서 있나 보다 싶어서 자, 승용차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네, 이제 서서 왼쪽에 차 오는 걸좀 살피는 중이에요. 그런데 차 오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허허 아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었으면 내 뒤에 서 있었을 텐데 트럭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 트럭 100% 잘못이다. 트럭이 더 잘못하고 블박차 잘못이 있다.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2%. 트럭이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4%.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이거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차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었고. 아, 여기 신호등도 있나요? 아, 좌회전 신호등이 있군요. 네, 좌회전 신호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트럭은, 아, 가운데 서서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계속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가? 네, 그리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쑥. 널찍한 데서 자동차는 이렇게 완전히 찌부가 됐습니다. 분심이 결정문. 어이? 60대 40? 누가 60이야? 불박차가 천국인데 불박차 60이래요. 왜? 아, 트럭이 비상등 켠 상태이긴 하지만 오른쪽 앞바퀴가 오른쪽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런가요? 바퀴가 틀어져 있었나요? 그러면 바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바퀴. 아, 그렇네. 살짝 틀어져 있었네. 아, 야, 분심이 변호사님들 이걸 보시네요. 이걸. 야, 요거. 이거 바퀴가 틀어져 있을 때 거기 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야. 거기 들어갔을까? 바퀴 떨어져 있는데 그 차는 서 있을 게 아니라 우회전할 거잖아. 우회전할 거 뻔한데 거기 왜 들어갔어? 저 봐봐 우회전 들어오잖아. 바퀴. 에이. 그러면 투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 상대 트럭 100% 잘못이다가 68%.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가 26%.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6%. 아,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비상등 켜고 서 있는데 바퀴까지 보라고 하시는군요. 소송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자, 원고가 불박차예요. 아, 원고가 불박차 아니라 원고가 본인이에요, 본인. 네, 본인이 직접 불박차 운전자께서 직접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었습니다. 303만 원 지급하라. 303만 원. 청구한 게 얼마인가요? 303만 원 청구해갖고 그거 다 인정했어요. 100대 빵이에요. 돌의 중앙선 쪽 좌측에 붙어서 비상등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뛰어오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옆 공간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정차했는데 그런데 약 7, 8초가 지난 후 트럭이 오른쪽에 서 있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그냥 들이받았다. 이 상황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트럭의 운전자가 오른쪽에 정차 중인 블박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는 상황까지 예상해서 그 회전 반경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오른쪽 깜빡이 아니라 비상등 켠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서 있나 보다. 저 트럭이 뭔 일이 있어서 그냥 가운데 서 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회전할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른쪽 공간이 이렇게 넓고 상대 차가 가운데 어중간하게 서서 비상등 켜고 있으면 그 차는 거기 서 있을 걸 생각하지 거기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치 못하고 그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던 블랑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어제네요. 어제 트럭의 보험사가 소송 항소할까요? 보험사는 보통 그러잖아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못해요. 그리고 1심은 보험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그런 항소심은 돈 들어요. 그래서 항소 안 해요. 일반적으로 90% 이상, 아니 99%가 그렇게 항소 안 합니다. 이번 사건 항소할까요? 303만 원짜리인데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은 트럭의 100% 잘못이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